저 어디 하차례죠? 정책하다 만 것 같아요. 임대정책 하차례죠.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224페이지로 가셔서 임대주택 정책으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임대주택 정책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를 제가 칠하랬죠, 그죠? 특히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그다음에 보조, 그다음에 공공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료 규제부터 할게요.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그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처럼 이것도 하나의 상한제예요. 최고 가격제가 되거든요. 최고 가격.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가격과 양이 있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야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균형을 이루죠. 여기서 이제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임대료라고 하죠. 그럼 시장에서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100만 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격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올려서 규제를 높게 했을 때랑 임대료를 130만 원으로 높게 했을 때랑 그다음에 70만 원으로 낮게 했을 때에 대한 효과죠. 규제 임대료를 70만 원으로 낮게 했을 때, 그럼 높게 했을 때와 낮게 했을 때를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셨죠? 최저임금제는 이걸 결정해 놓고 밑으로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최고가격제는 이걸 결정해 놓고 못 올리게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높게 설정했을 때는 다 지금 100만원 받는데 130만원 받으면 이 사람 올리지도 않죠. 올리지도 않을 거고 다시 균형대로 오기 때문에 시장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격을 낮게 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하고 장기가 달라요. 그죠? 단기는 제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장기가 탄력적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나서 단기는 왜냐하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균형 가격이 100만 원이면 70만 원으로 규제를 해요. 그럼 여기가 10개라면 균형이 초과 수요가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5개만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초과 수요가 벌어집니다. 5개만큼. 자,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사려고 하는 수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받아요. 단계는. 그래서 임대인은 30만 원에 떨어졌지만 기존 임차인은 30만 원만큼 임대료를 싸게 샀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 발생하면서 공급량을 못 줄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혜택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탄력적이에요. 장기는 탄력적으로 바뀌어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급을 줄여버려요. 공급을.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단기는 공급을 못 줄였죠. 그죠? 못 줄였기 때문에 자, 요 균형인 상태에서 가격과 양에서 100만 원에다가 70만 원 떨어뜨리니까 아까는 못 줄였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15개가 돼서 초과 수요가 5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초과 수요가 자, 장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죠. 공급 곡선이 요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10개 했던 공급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5개의 공급이고 수요가 15개라면 10개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지겠죠. 그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거는 물량이 더 부족해서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공급도 줄고 질도 떨어지고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중 가격. 그래서 우리가
피 붓는다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만 원에서 130만 원만큼 60만 원만큼 암시장이 형성돼서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겠죠. 특히 신규 임차인들이 더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펜 들어보세요.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최고가격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의해 보시면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게 설정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 양가로 4번 보세요. 그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높을 때는 영향을 줘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임대주택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죠. 자, 단기로 갑니다. 아까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단기는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이번에 가시면은 규제 가격은 반드시 시장가보다 낮아야 하며 시장가보다 높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럼 3번을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는 실시하면 단기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제가 따보세요. 단비 장탄.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로 인한 공급이 감소를 적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규제된 임대료로 혜택을 받게 되고요. 자, 4번이 그래서 별표.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크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어떻죠? 공급을 그냥 해요? 감소시켜요. 초과 수요량이 더 단기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에는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변해서 임대료 하락에 의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 감소해서 임대료에 대한 초과 수요가 더 많이 그냥입니까? 발생합니까?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양만 줄어들어요. 질적 수준도 저하돼요. 저하되고 그 다음에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되죠. 그래서 이중가격이 형성돼서 더 뒷거래가 나타나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4번에 가시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이 활발하겠어요? 당연히 저하되겠어요. 저하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프린트에 거의 임대료 규제예요. 그래서 저번 주 프린트에 16번서부터 16번, 17번, 18, 19, 20, 그 다음에 2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저번 주 프린트, 저번 주 겁니다. 저번 주 프린트 갈게요. 16번을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는 부동산 자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싸게 파니까 질적 향상이 됩니까? 질적 순위 저하됩니까? 저하되고 어때요? 물량이 부족하니까 기존 세입자 주거이동도 저하되겠죠? 둔화되고요. 그 다음에 7판을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비장탄 아시죠?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장기는요? 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그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균형 임대료보다 상한이 낮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장기는요? 탄력적이 되고요. 자, 19번에 가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가 낮게로 바뀌어야겠죠. 낮게 설정해야 초과 수요 발생해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초래가 되죠. 높게 쓸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럼 높게가 막혔어요? 낮게가 막혔어요? 낮게. 그 다음 20번은 임대주택 정책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임대 공량을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을 가시면은, 자, 당연히 임대료 상한은 균형가격 이하로 떨어뜨리니까 공급 가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조정책으로 갈게요. 225페이지입니다. 225. 보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50만 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쓸 수 있는 실질 소득도 높아지니까 주택 수요도 늘어나지만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서 비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효용도 커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수요 측 보조와 공급 보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단기 장기가 똑같을까요? 단기 장기가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잠깐 넘기시면 아마 박스가 하나 나와요. 단기 장기라는 게. 넘겨보세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보시면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임대 수요만 늘어나서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가격 올리니까 임차인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대인 초과는 없겠죠. 그래서 고스란히 임대인한테 들어가요. 임대인한테. 근데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늘리죠. 늘리게 되면은 가격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누구한테 좋죠? 임차인한테 좋겠죠. 그렇죠? 임차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펜을 들어보세요. 225 가시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의해 보시면 얘도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를 일부러 보조해서 밑에 수요자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보조는 이 집세 보조와 가격 보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집세 보조와 소득 보조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조한다는 자체가 소득 현금 보조가 있고요.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찰로 보조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생기죠. 그죠? 그럼 얘가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주택 소비도 늘릴 수 있고요. 주택을 넓히고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집을 넓힌다, 우리 핸드폰을 바꾼다. 다른 것에서요. 그죠? 그래서 바우처라는 게 나옵니다. 주택 바우처. 그래서 주택 바우처라는 현물 보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건 쿠폰 형태로 주거든요. 쿠폰 형태로. 그래서 집세 보조라는 게 생겨요. 그럼 50만원 만큼 싸게 사다 보니까 얘도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추니까 주택 소비도 넓힐 수도 있고 싸게 사니까 다른 효용도 커져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오늘 생일이라면 제가 생일 선물로 10만원 현찰로 드릴까요? 도서사품권 드릴까요? 뭐 어떤 거 달라고 그러겠어요? 현찰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현찰을 더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낫다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을 쓰는데 사용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가격 집세 보조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효과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집세 보조라는 자체가 거의 여기 나오면은 거의 가격 집세 보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가격. 자, 225페이지입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집세 보조가 가격 보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택의 상대가를 낮추어서 지원 대상 가구의 주택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에 비해서 이제 소득 보조는 수혜자가 전반적인 소득을 높여서 적정한 주택 소비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주거지에 대한 수준을 향상하는 데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기 장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박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가시면은 공급자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생산자 보조예요. 생산자 보조는 얘한테 건설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킵니다. 이자를 줄이고요. 그러면 생산비를 좀 줄이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져서 임차인한테 혜택을 가요.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되나요? 공급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단기가 아니라 장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공급자 보조는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생산비를 낮추니까 나중에 민간 부분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증대시키게 되면 그럽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그럼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죠. 그게 이제 생략이 됐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3번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특징은 2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2번이 기출인데 소비자 보조가 생산자보다 소비자들의 주거지 선택 자유가 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지 마음대로 막 짓잖아요. 근데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럽니까? 자기가 주거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더 보장될 수가 있다라는 게 기출이에요. 기출이고 3번은 예상입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임대료 안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또 하나 붙여보세요. 이 임대료 안정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입장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 생산자한테 보조해주게 되면 나중에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소비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주머니에 돈이 생깁니까? 직구하러 가죠. 가격이 될까요?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면은 소비자보다 생산자 보조가 안정적이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3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2번 정도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상 문제를 넣는데 얘네들이 안 내. 그냥 2번 정도만 가져가. 2번 정도. 아시겠죠? 그죠? 찍어주기도 해요. 내가. 그죠? 그럼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모의고사를 내는데 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면은 생산자 보조라는 게 우리가 모의고사 정도 나오지 시험 문제는 얘네 터치를 안 해요. 왜냐면 얘네 기차거든. 그러니까 기출 위해서 내는 거지 이렇게 지네들이 상출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2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주택 바우처는 현찰로 줘요? 쿠폰으로 줘요? 상품권으로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임차인한테 주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쿠폰을 줘요. 그럼 임대인이 정부 가서 교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에서 생산자 보조 방식을 이용하고 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이죠. 그래서 바우처도 보조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들어간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프린트 이제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1번. 당연히 보조정책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죠. 나중에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로 갑니다. 227 가시게 되면 227 들어갑니다. 공공임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들어갈게요. 자 공공도 어떻게 돼요? 공공이 들어가니까 간접이겠어요? 공공도 직접이겠어요? 직접이죠. 직접 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얘가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찍어드리면 의만 나오는 트렌드예요. 지금 거기 보시면 효과 있어요? 효과? 효과는 15년서부터 끊겼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3개월 코스로 가잖아요.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의의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지고 지금 어떤 게 이제 염리 굉장히 이슈화 되냐면 왜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임대특별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이게 공법 문제인데. 그래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거의 이제 건설 임대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제 임대주택을 샀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매입 임대를 해서 임대를 놔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8년짜리하고 4년짜리가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임대사업자를 해서 하는데 2018년 어떻습니까? 파리 정책 2017년하고 2018년에 이제 9.13 정책 이전에 그 4월달인가? 2018년 4월달에 원래 5년짜리 주택은 없어지고 4년, 8년만 남았어요. 그죠? 근데 4년짜리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8년짜리가 많거든요. 저도 지금 오다가 이제 상담하고 왔는데,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만 약간 터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임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정책.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의의가 나오고 효과가 좀 끊겼어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죠? 근데 희소식은 끊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놓으시는 게 얘네들이 한 15년 전 거서부터는 잘 안 내는 취지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려서 제가 어렵다는 거는 이게 시장이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누거든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들어보세요.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으로 갈립니다. 두 시장이. 그러면 사적 시장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과 수요죠.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 가격을 이루어요. 그럼 아까 100만 원을 하던 걸 그냥 만 원을 뺄게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보조를 한 다음에 공공은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기고 이 공공주택을 싸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공공적 시장에서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 다주택자한테 임대주택 사업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 있죠. 그럼 임대주택이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많아지죠. 많아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대주택 정책을 쓰게 된 이유는, 임대료 상한을 설정해서 가격을 조금 제한을 해서, 그죠? 가격을 싸게 좀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받아야 돼요? 낮게 받아야 돼요? 낮게 받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요자들이 유리할 거란 얘기죠. 대체재가 적어요? 대체재가 많아요.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것도 외우십니까? 자, 그러면. 그냥 선택의 폭이 넓어요. 넓으니까 굉장히 유리해져요.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유리하니까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다음에 조세를 배우실 거거든요. 임대인한테 조세를 부과시키면 가만히 있어요. 이 전가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탄력적은 유리하죠. 그럼 얘가 많이 전가시키면 얘 가만히 있겠어요?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죠. 그래서 야, 넌 미안하다. 너한테 조세를 조금밖에 안 줄게. 이렇게 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요게 트렌드여서 공공주택을 많이 만드는 게 수요의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조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나왔던 거는 지금 아까 단기와 장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힘든 게 단기와 장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단기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 수요자라면 자, 여기가 100만 원이고 여기 70만 원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공적으로 옮기겠어요? 옮기죠. 옮기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를 하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양이 줄었지만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두 시장 모두 임차인이 혜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에 사적 시장에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임차인 혜택이 모든 임차인이 혜택으로 가요. 그죠? 단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공급을 합니까? 장기에서 공급을 줄입니까? 줄여버려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20개에서 15개로 줄이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5개다 보니까 사회 전체 정량은 사회 전체적 전체 양은 불변이지만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사적 시장의 공급이 감소했습니까?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돼 버려요. 그죠? 그러면 옮긴 사람한테 혜택 가죠. 그래서 모든 혜택이 아니라 공적 임차인한테만 혜택을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시장이 그냥 해야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누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희소식은 끊겼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기출이기 때문에 이 3개월 코스에서 기출 나왔던 건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들어갑니다. 의의 갑니다. 공공임대는 두 번째 줄. 시장임대보다 비싼 가격을 해야 돼요.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돼요. 저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밑에 2번에 단기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사적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세입자 모두 혜택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 전체 정량은 불변이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얘네들 수익률이 저하되잖아요. 그럼 사적 시장의 공급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중 가격이 형성됐죠. 그러면 둘 다요 공공으로 거주한 사람만 혜택을 줘요. 사회 전체 정량은 불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단기장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끊겼다는 게 희소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곳이 이제 해커스라고 아시죠? 해커스하고 EBS에서 지금 강의를 해요. EBS 이제 명품 강의라고 EBS 자체에서 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듣지 마시고 그냥 이거 들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돈 비쌉니다. 좀 비싸가지고, 비싸니까 들으시는데 보통 1, 2월 과정, 3, 4월 과정에는 2개월 코스는 얘가 이거 안 해요. 제가. 왜냐면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3개월 코스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나왔죠.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생각하는 걸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이제 탄력적이다라는 걸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건설임대가 있고 매입임대가 있는데 거의 건설임대는 안 해요. 거의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공공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장기 일반이 있는데 보통은 공공지원에서 받는 건 잘 안 하고 4번, 5번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4번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으로 가요. 몇 년 이상으로 간다? 8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몇 년이죠? 4년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공법이나 세법 시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세제 혜택을 물어봐요. 그죠? 근데 공법은 이제 이 원래 이 민간임대주택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런 그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우리 학개론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론은 뭐 나와요? 기간만 나와요. 기간. 그래서 공공지원이나 장기 일반은 다 몇 년짜리다? 8년짜리고 그다음 단기 민간은 4년입니다. 근데 이제 혜택은 4년짜리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요새 여러분들이 그 종합부동산세 낸다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주택이 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7년, 8년짜리가 혜택을 받지 4년은 못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웃긴 게 지금 이거를 해지하잖아요. 옛날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3,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지하는 것도 이 소급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간임대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특히 이제 혜택 자체는 이제 장기 일반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걸 해주거든요. 10년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법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학교론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론 선생님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강의하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제가 뭐 자꾸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직접 해보니까 저도 세무 관계도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8년, 4년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5년짜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8년, 8년, 4년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는 4년, 장기는 다 8년이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임대사업자는 뭐,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고, 주택임대관리법이 또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업을 말하는 것이 주택임대관리인데,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기관리는 그냥 그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거고요. 위탁관리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죠. 그래서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대행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8번에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거든요. 그럼 읽어볼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 해제, 해지, 갱신, 갱신 거절, 그 다음에 임대료의 부과 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라는 걸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태거 등 이런 거와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부서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시설물 유지보수 계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라든지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서 임차인의 거주하는 주공간의 관리,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인데 여기다 적어보세요. 임차인의 대출 알선 업무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출 업무는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나왔었어요. 당연하죠. 그죠? 대출 업무 같은 걸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대출 알선 업무 같은 건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또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 저자분도 요게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책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원래 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31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231페이지 가시면 4번에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 30년.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공공주택인데 이건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항상 우리 국가나 지자체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받죠. 받아서 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도 보지라든지 이런 그 놀리고 있는 땅 있죠. 그걸 갖고 이제 행복주택을 만들어주는 거고 장기전세주택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시프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받아 지원을 받아 20년 범위의 전세계약을 해준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그건 굉장히 혜택이겠죠. 그죠? 특히 저는 이제 잘 보셔야 보는 게 강남의 장기 전세는 진짜 혜택이에요. 20년이잖아요. 그죠? 몇 년이다? 20년. 만약에 30년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우냐? 전세 계약이 보통 몇 년이에요? 2년. 그래서 20년이에요. 그죠? 그럼 30년이다, 20년이다? 20년.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추세가 돼요. 그죠? 이게 시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232페이지 가시면은 분양주택 정책의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보통 규제 정책 위주로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요새 분양가 상한제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제가 나오지 자율화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상한제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이걸 자율화로 바꾸거든요. 그죠? 근데 자율화는 많이 못 가요. 많이 못 가다 다시 또 규제를 해서 되풀이가 되는데 시험 문제는 자율화보다는 규제 정책 위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비교는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드리는데 자 분양가 하한제예요. 아까 상한제예요. 최고 가격제죠, 그죠? 이게 요새 굉장히 이슈화돼서 논란이 돼서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세종시도 조정 지역 아니나요? 맞아? 조정 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나요? 해요? 자, 그래서 갑니다. 들어갈게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게 생긴 게 1970년도 초반에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이제 우리가 건설회사가 그 현대건설의 정주영께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압구정서부터 저기 음마아파트까지 쭉 나열되면서 가격을 막 올려받았습니다. 분양가를. 그래서 규제를 처음 내세운 거예요. 분양가 규제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먼저 생겼죠.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균형을 이루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뭐 요즘 뭐 천만 원 하는 곳은 거의 이제 사라졌지만 평당 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이 분양가격입니다. 시장가격입니다. 자, 이제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격을 올려야 돼요? 이상해야 돼?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규제가격을 800만 원으로 규제를 해요. 니네 8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800만 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가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건설에 대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을 하겠어요?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럼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자,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질도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이요. 이 공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과 올라가서 시세 차익이 노리죠. 그러면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투기 수요. 투기 가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가수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심각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오히려 자, 그럼 자축에 가볼게요. 이분이 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효과로 갑니다. 그 내용은 아실 거고.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증대됩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럼 주택가격이, 중고주택가격이 상승해버려요. 그럼 주택 생산업체 간 경쟁력 약화시켜 그에 따라 주택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겠죠? 그죠? 그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이 격차를 발생시켜서 투기 수요가 유발되고 주택 청약의 과열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주택가격을 향상시키겠죠? 그죠? 요즘 청약 열기 굉장하죠. 어저께서 저도 재테크 좀 하시려면 줍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원에서 어저께 했었거든요. 수원에서 이제 신문을 보시고 디지털을 보시면은 수원이 요새 핫해요. 되게 재개발 쪽으로. 그래서 어저께 무순위 청약입니다. 그냥 일반인도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접촉이 다운돼 갖고 4시까지 했는데 7시까지 연장했는데 못 붙었어요. 요즘 아주 높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입니까? 이 청약이 과열돼 있습니까? 과열되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과열되고 주택의 가소비를 유발해서 자원 낭비를 또 가져올 수도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이제 우리가 원룸형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 저자가 잘하신 게 굵은 글씨 위주로 가세요. 그럼 거기 보시면 300세대 미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350이에요? 300세대예요?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서 300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있어요. 그런 게. 300인이 몇만 군을 쳐보셔요. 그죠? 그제 몇 명이라고요? 300인. 걔네들이 살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럼 몇 인이 살고 있죠? 300인이 살고 있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굵은 글씨가 분양가 상한제도는 적용받나 받지 않는다? 안 받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를 뺏겨서 공인중개사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자율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분양가 자율화. 자치계. 찾았어요? 분양가 자율화. 이게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건설회사 다니면서 이 자율화를 느꼈는데 IMF 때 제가 건설회사 다녔거든요. IMF가 1997년, 98년입니다. IMF를 아십니까? 그래서 1998년 정도에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규제를 쓰니까 더 경기가 안 좋아요. 안 되겠다. 야, 자율화하자. 그래서 자율화로 바꿔버려요. 그럼 자율화하는 거는 그냥이야 지 마음대로 받아. 그럼 어떻게 했다?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올린다? 올려버려요. 그럼 공급이 준다? 공급이 늘어난다? 질도 높아지겠죠. 그냥. 그래서 실수요 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가 하락하겠어요? 분양가가 인상하겠어요? 상한가, 분양가가 올라가죠?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어요? 늘리고 그 다음에 질도 높아지죠? 투기적 수요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신규주택을 못 올리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강남놈들이. 강남에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올라가 버려요. 미리 사두는 겁니다, 막. 기존에 아파트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건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투기가 줄어드니까 좋아요. 근데 타워 팰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대형 주택 위주로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니까 공급이 더 나와요. 소형 주택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때요?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이 상승하게 되면 편승 효과라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중고주택 가격도 나중에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다시 규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규제로 갔다가 또 안 좋으면 그냥이야 자유라로 와. 환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계속 되풀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도 언젠가 또 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책과 연결시켜서 재테크를 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지금 분양가 자유라 있나요? 그럼 자유라는 장점으로 가시면 전매 차익을 줄여서 투기적 수요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고 신규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죠. 질도 좋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가격이라는 뭐 프리미엄 붙거나 그런 게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단점은 분양가가 원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돼요. 그럼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 상승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나중에 평승 효과니까. 이겁니다. 2번. 무슨 주택 위주로 주죠?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택난이 심화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건설회사가 가장 어려운 게 그 외부적인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죠? 만약에 자유로워 대형 주택 지잖아요. 근데 IMF보다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막 이런 게 되면 그냥 미분양이 나옵니까? 건설회사가 미분양이 2012-13년도에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경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게 있죠? 요거. 자, 요거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스토리가 연결되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70년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70년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가격을 막 통제하니까 한참 막 뜨려고 하는 이 건설회들이 그냥이야 입이 튀어나와. 튀어나오죠. 특히 현대건설의 정종 씨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우린 아티클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냥에 대해 입을 막아야 돼. 막아서 선분양이라는 걸 도입해요. 그죠? 선분양이 처음 도입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하우스를 짓기 시작하죠. 지금도 선분양이에요. 그죠? 그 선분양을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래. 이제 후분양이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선분양은 요거는 팔고 짓는 겁니다. 자, 얘는 짓고 파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분양에서는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모델하우스. 올해도 나왔거든요, 시험지. 딱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만약에 30평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그래요. 그럼 5억의 분양가를 설정해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10%를 내고 얼마든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줘요. 그죠? 허그라는 데가 있고 HF가 있거든요. 또 이름까지 얘기하는데 허그는 5억까지고 HF는 3억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이제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중도금 대출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또 보증을 해주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과 부도 위험을 소비자가 안고 가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건설회사가 직구 팝니까? 질려면 건설회사가 돈을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과 부도 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가요.
근데 공급자가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전가시킬 수도 있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 선분양이 문제점이 되는 게, 자, 어저께도 이제 제가 청약하면서 줍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왜 몰렸냐면 P가 1억입니다. 1억. 그죠? 근데 이게 청약 통장을 쓰는 게 아깝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청약 통장 없이 잔여세 되었어요. 그 난 놀래 이 컴퓨터였는데요. 계속 마비 되는 거예요. 마비돼. 그럼 그냥요. 그 시세 차익을 노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시세 차익이죠. 그죠? 계약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메리트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건 6개월 후거든요. 비교적용지역에서. 그럼 계약금만 내면 돼요. 자금이 많이 안 들어요. 별걸 다 이렇게 주네. 아, 씨. 참, 가르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자, 그 다음에.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만. 그죠? 근데 이제 걸리는 게 있는 게 이제 청약이 이제 또 다른 게 있느냐. 그 허그냐, HF냐.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제약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 가수가 늘어납니까? 가수가 늘 거죠. 이것 때문에 후분양으로 관련 취지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직구 팔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도 건설회사 있지만, 왜 구경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줍니까? 시세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가요? 선분양은 그냥이요.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그냥 저요. 뿅가게 져요. 아주 잘 져요. 도우미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도 서울에서도 막 잘 되는 분양인데는 굉장히 이렇게 셉니다. 임대료가. 그죠? 견본주택 잘 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계약 시점에 이 견본주택만 뿅 갑니까? 나중 잔금 입주 시점이 부실공사도 뿅 갑니까? 두 번 뿅 가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돈을 내면 부실공사가 초래돼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아까 공급자 입을 막았으니까 공급자 위주고 품질이 향상되니까 수요자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기출이 됐었냐면 요게 나왔었고 올해 작년에 선분양은 팔고 짓다 보니까 공급이 잘 돼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 공급이 안 된다? 아주 공급이 잘 된다? 잘 돼요. 그런데 얘는 직구 팔잖아요. 건설회사도 도급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형 건설사는 돈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그러면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적어진다라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번에 제가 입문 과정에서 배웠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거 원래는 SOC나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에 쓰는 걸로 했는데 건설회사가 이제 후분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대형 건설사한테 PF를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이 PF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대단지고 수익성이 있으면은 괜찮아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F가 후분양으로 가려는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죠? 그래서 이 PF는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죠. 그죠? 그다음에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목돈 부담이 줍니까? 주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목돈 부담이 커요? 목돈 부담이 작아요? 작죠.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 이제 허그에서 보증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보증이 안 되면 잔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도금은 그렇게 많나요? 중도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나요? 높진 않죠. 중도금도 거의 10%씩 되거든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또 내가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천은 5억에서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목돈 부담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 그럼 그냥 친정으로 달려가. 달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나 2천밖에 없어. 3천만 원 벌려. 나 해약하래. 나 자살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몰래 짱박은 돈 있다 주죠. 근데 후분양은 5천이 필요합니까? 5억이 한꺼번에 필요합니까? 목돈 부담이 크죠.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자살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 죽어 이씨 이런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모가지론이에요. 모기지론이에요.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게 한 2000년도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니 아시는 분들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집값의 70%를 땡겨줍니다. 그럼 다 무슨 분양으로 가려는 거죠? 후분양이에요. 그래서 후분양의 단점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가서 봅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제가 있기 때문에 뭐 떠들어댄 건 제 입만 아프고 넘기시면 후분양의 단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위주로 나옵니다.
자, 왜 그래요? 지금 선분양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후분양으로 가야 돼요? 그럼 단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크죠? 아까 엄마가 5억 달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죽어, 이씨.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론을 만들어낸 거고. 건설업자가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데 부담이 가죠? 그래서 소형 건설사들은 돈을 다 대출 안 해줘요. 그럼 대형 건설사의 독점이니까 공급이 줄어버리죠. 그래서 PF를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군수업체들도 시장을 퇴출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PF라는 회사를,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시켜서 후분양을 정착하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분양가 자율화요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상한제가 그냥이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가격을 어떻게 돼요? 내리는데 공급을 한다, 공급을 안 한다?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이 시세 차익이 그냥이야 과열돼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견보주택이 풀려하고 부실공사가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후분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는 줍니까? 견보주택 없어지고 부실공사 초래하지 않죠. 근데 그냥이야 공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목돈 부담에 대한 그게 크겠죠. 청약제도 같은 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검토 중인데 막상 또 이걸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완책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